후입니다. 저는 오늘 개구리 왕손이에요. 제가 손을 다쳐가지고 좀 꼬맸거든요. 개구리 왕손이 깁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영상 보시면서 혹시 이게 뭔가 궁금하시면은 아마 그냥 깁스했구나 생각해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좀 구매를 한 클로딩 아이템스 의류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뭔가 약간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느낌이고 이제 완전히 가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슬슬 추워 뒤질 것 같아 막 그런 날씨가 아닐 때 약간 세미 가을 느낌으로 입기 좋은 듯한 옷들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닥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말이 너무 많아. 먼저 제가 원피스, 오버올, 점프수트, 막 셋업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올린 몇 개의 그 옷 하울 같은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그런 쪽에 좀 취향이 있어서라. 그래서 제가 또 원피스 아주 예쁜 거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얘는 뱀버의 원피스입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쁘죠? 색상이 엄청 예뻐요. 전체적으로 약간 옐로우 톤이 감도는데 핑크색 꽃이 많아가지고 약간 핑크 원피스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약간 바탕 베이스 색은 옐로우긴 해요. 제가 이 원피스가 진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일단 좀 말을 해볼게요. 일단 이 카라가 굉장히 러블리하게 접히는 게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런 원피스 같은 것들도 이렇게 라운드 넥이거나 그냥 이렇게 차이나 넥이거나 이렇게 잠겨 있거나 좀 여기가 디테일 없이 좀 밋밋하면은 아무리 패턴이 예뻐도 디테일 안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그렇게 막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인데 얘는 이렇게 카라 깃 디테일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서 너무 러블리하게 입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거 소매 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옷을 이렇게 보시면 옆에가 봉긋봉긋봉긋 이래요. 그래가지고 입었을 때 더 러블리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끈이 있어서 허리를 진짜 꽉 전 좀 꽉 완전 이렇게 좀 날씬해 보이게 잠그는 편입니다. 얘가 사실 근데 반팔 원피스잖아요. 그래서 쌀쌀해진 계절에는 입기는 조금 너무 봄 여름 틱하지 않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봄 가을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응용해서 입거든요. 여름 원피스 같은 거에다가 이제 뭐 가죽 자켓이나 무스타 같은 아우터 아니면 그냥 자켓 뭐 가디건 하다못해 그런 거 걸쳐도 이쁘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게 가디건 있거든요. 이 베이지색 이거를 그냥 이렇게 원피스 입고 뭐 가디건 같은 거 이렇게 걸쳐가지고 입거나 이러면 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어서 지금 초가을인데도 저는 지금 실내에 있으면 되게 더워해요. 그래가지고 실내에서는 좀 반팔을 아직도 입고 있는 거를 좀 선호하는데 반팔을 이렇게 실내에서 입고 밤에 좀 쌀쌀해진다 싶으면 저렇게 아우터 같은 거 하나 걸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봄 가을에 여름 옷을 활용해서 입으면 되니까 아침 오프시즌 세일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름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는 가을에도 이거 입을 수 있으니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의 의미에서 계속 원피스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 얘 너무 이쁘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주드맥콜의 원피스입니다. 제가 주드맥콜의 원피스랑 블라우스가 되게 막 공주공주풍한 girlish, lovely한 you know 그런 느낌이랑 제가 딱 주드맥콜풍의 옷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여운. 처음에 제가 첼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방금 전까지도 첼인 줄 알았어. 아니 나 계속 체리인 줄 알고 보고 있었는데 이거 체리 아니네? 여러분 이게 볼 때 되게 체리 패턴 같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약간 꽃이에요. 꽃. 장미? 장미인데 살짝 작은? 아니 나 이렇게 막 꽁지가 달려있고 열매가 달려있길래 체리인 줄 알았지? 근데 체리가 아니라 꽃이네? 아무튼 원피스입니다. 전 이 기장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제 키에서 딱 허벅지 가운데 중간 정도 오는 느낌인데 전 그 기장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내가 진짜 러블리한 게 뭐냐면 소매 부분 고무줄로 돼 있고 팔 넣는 부분도 이렇게 고무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내 몸에 맞게 이렇게 딱 봉긋하게 떨어져 나올 수 있고요. 어깨가 오프숄더니까 오프숄더 느낌으로 늘어뜨려서 입을 수도 있고 얘는 방금 전 보여드렸던 그 뱀버 원피스처럼 허리 라인에 줄 묶는 게 따로 없어요. 근데 허리 라인이 이미 살짝 잘록하게 들어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날씬해 보이게 입을 수 있고 가운데 이렇게 리본 묶는 것도 좀 이것도 진짜 디테일이에요. 만약에 리본이 없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리본이 없으면 뭔가 밋밋하잖아요. 뭔가 밋밋해. 리본이 뭔가 있어서 더 러블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가죽이나 검정색 자켓 이런 거랑 걸쳐 입으면 진짜 이쁘단 말이에요 가을에.
다음에도 원피스 느낌이 나는 셋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짜자잔. 요거랑 요거께 크롭 블라우스, 치마 이렇게 세트예요. 아수라 제품인데 제가 저번에 요 옷타올 영상에서 아수라 서머 프린세스 원피스 구매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아수라에서 셋업을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이 셋업을 그 원피스 사면서 같이 살려고 했는데 그냥 다른 거 사야지 하고 이거는 나중에 사자 하고 안 샀는데 마침 오프시즌 세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때를 좀 노리셔야 돼요. 왜냐면 여름이 다 갔으니까. 여름이 다 간 줄 알고 내가 안 입을 줄 알았겠지? 근데 난 입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 셋업을 구매했습니다. 먼저 탑은 크롭탑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하긴 했는데 제가 가슴에 셔링 달린 디테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옷들이 되게 많아요. 얘도 역시나 가슴 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고 셔링도 리본 이렇게 끈 무는 거에 따라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밴딩이 이렇게 돼요. 밴딩이 좀 되는 크롭이고 치마에도 크롭탑의 가슴 부분 셔링 내려오는 그 라인 그대로 타고 치마에도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밑단 한번 커팅돼 있고 그다음 이렇게 프릴 자락 내려오는 이 치마가 되게 기장이 너무 짧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왜 이런 막 셋업이나 크롭탑이랑 같이 입는 느낌의 세트인 치마들? 아니면 그냥 어쨌든 미니스커트류 되게 짧게 나온 것들 많은데 얘는 좀 기장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아니 무엇보다 패턴이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전 눈길이 계속 가더라고요. 약간 좀 페미닌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시크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 크롭이라서 얘랑 치마랑 이렇게 같이 입었을 때 배가 살짝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치마 길이가 좀 길다 그랬잖아요. 부담스러우면 치마를 좀 약간 위로 올려가지고 배를 살짝 가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배를 안 드러내고 얘를 그냥 입으면 사람들이 이제 투피스인지도 몰라요. 원피스인 줄 알 거예요 아마. 아니면 난 살짝 a little bit 노출을 좋아한다. 나는 쓰스름 없다. 얘는 막 뱃살 같은 거 없다 막 이러면 이제 뱃살 그냥 조금 드러내면서 약간의 싹띠함을 좀 이렇게 과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얘도 이제 가을에 검정 아우터 같은 거랑 굉장히 잘 어울리게 입을 수 있는 예쁜 느낌이랑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자, 다음은 제가 의외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옷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켓입니다, 자켓. 자, 제가 초가을? 봄에 입을만한 굳이 이런 막 코듀로이? 골드? 이런 느낌이 아니어도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적당히 쌀쌀하지 않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되게 귀여운 느낌의 베이지 셔츠나 자켓이나 난방품이 이렇게 큰 거를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약간 좀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제가 뭐 아니면 도가 진짜 심해요. 그래가지고 도일 때는 진짜 막 무조건 너무 늘어난 티셔츠, 후줄근한 바지하고 쓰레빠, 노 메이크업, 완전 쌩얼의 안경, 도어 때 그렇게 다니는 걸 좋아하고 또 모어 때는 풀 메이크업, 무조건 풀 메이크업에 머리도 다 하고 옷도 막 샤랄라, 귀걸이, 뭐 목걸이, 반지, 막 액세서리, 장신구 다 샤랄라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선호하기도 하고 그냥 중간에 잘 못하긴 해요. 꾸안꾸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뭔가 이제 꾸미다 많다는 느낌이면 뭔가 그냥 뭔가 이도저도 아니고 좀 애매하고 뭔가 화장 완벽하게 한 것도 아닌데 옷을 왜 저렇게 예쁘게 입었대? 아니면 옷은 예쁜데 얼굴이 왜 저 모양이래? 뭔가 그런 느낌이 싫고 저는 그냥 딱 부분이 확실한 게 좋아서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주의고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자 주의가 되게 심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옷도 약간 그렇게 입는 편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막 원피스, 화사한 블라우스, 막 치마, 스커트, 슈즈 막 이런 건 되게 많은데 정작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막 맨투맨, 후드티 막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셔츠는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맨투맨이나 후드티 입는 거 진짜 거의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제가 맨투맨 후드티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꾸안꾸 느낌? 근데 요즘 이상하게 그런 꾸안꾸 느낌이 자꾸 끌리더라고요. 막 맨투맨도 입고 싶고 후드티도 좀 입고 싶고 그래서 조금 추워지면은 좀 아방하고 귀여운 핏에 맨투맨 후드 이런 거 좀 구매를 해볼까 생각인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옷 보여드리다가 계속 딴 얘기를 하고 아무튼 이런 어쨌든 뭔가 이제 꾸안꾸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캐주얼한 베이지 느낌의 자켓 하나에 이제 와이드 팬츠 아니면 이제 뭐 스키니 이런 거 입고 이제 딱 컨버스 이런 거 딱 신어주면 이제 약간 꾸안꾸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한번 내보고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핏이 되게 그냥 이쁘겠다 하고 산 건데 막 엄청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구매한 옷들 중에 진짜 제일 마음에 들어요. 기대를 안 했던 만큼 그리고 제가 평소에 엄청 자주 입는 스타일이 아닌 만큼 더 이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족도가 얘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따 착샷을 보여드리긴 할 텐데 보시다시피 밑단이 살짝 크롭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켓 앞쪽이 훨씬 더 짧고 뒤가 길어서 약간 핏 자체가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약간 앞쪽이 약간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고 뒤에가 이렇게 좀 엉덩이를 덮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팔 자체 품도 되게 막 이런 박시한 느낌이 엄청 강해요. 이렇게 팔 부분이 넓다가 점점 이렇게 좁아져서 여기서 모이는 이렇게 핏 자체가 무척 박시하고요. 겉은 사이즈나 이런 것도 막 부담스럽지 않고 무난하게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사진 보고 핏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하는 감이 좀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인터넷 쇼핑을 이제 하도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쇼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좀 약간 눈이 있어요, 안목이. 그래서 이거 핏 좀 괜찮겠다 하고 구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핏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박시하게 떨어지는 그 꾸안꾸 느낌, 제가 찾던 그 느낌이 완전 적합하고 가격도 엄청 비싸거나 막 그러지 않고 레이디볼리 브랜드 옷들이 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비싸지 않은데 되게 심플하고 꾸안꾸 느낌이 캐주얼한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옛날에 아우터도 몇 번 샀었고 아우터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 여자들이 좋아할 느낌의 그런 아우터 감성 있어요, 확실히. 뭐 열어 입어도 되고 닫아 입어도 되고 소매를 좀 접어 입어도 되고 다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이어서 이번에 구매했던 것들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이었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게 막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자, 마지막! 벌써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옷은 아니고 짜라잔! 신발입니다, 신발! 코노시 도진의 신발입니다. 코노시 도진! 제가 사실 코노시 도진 신발 너무너무 신어보고 싶었는데 좀 가격대가 아무래도 약간은 있는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저한테는 가대 이제 가톨릭 대학교 아니고요. 가난한 대학생이요. 네, 저같은 이제 가난한 대학생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뭐 신발 괜찮은 거 사려면 이 정도 가격은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진짜 제가 선택한 신발은 바로 짜자잔 다즐 스트랩 펌프스 블랙 색상입니다. 힐이에요. 몇 센치 정도 되지? 아 5cm네요 5cm. 외핀은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인조 가죽입니다. 이렇게 슈즈 위에 금장 버클이 달려있고 사이드가 좀 그나마 독특하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라인이 있고 그 위에 버클이 있어요. 버클이 위에 있어가지고 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넣고 뒤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조절하거나 이런 데서 신고 벗기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프리미엄 슈즈인 게 좀 확실한 게 이게 주문제작 상품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신발의 명가, 신발의 명인들이 모여있는 이때리, 이때리 구두가 되게 좋잖아요. 이탈리아 사이즈로 주문을 해야 되고 뭐 옆에 나와있긴 해요.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은 발볼을 넓혀서 제작을 해달라고 옵션에서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발볼을 많이 넓혀달라고 제작할 때도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원래 구두를 신을 때 225를 신어요. 근데 이제 일반 신발을 신을 때는 230을 신거든요. 칼발이나 엄청 마르신 분들 아니면 한 치수 크게 신으시기를 권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원래 구두 225 신으니까 225를 주문을 했는데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아 다시 한번 신어봐야겠다. 그날 제 발 상태가 안 좋았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전날에 구두를 신어가지고 좀 발이 아픈 상태였어가지고 한번 걸어봐야겠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밖에서 또 걸으면 느낌이 다르려나? 아무튼 많이 튀는 것 없이 되게 딱 정석인 펌프스 힐인데 질도 좋고 이런 거 질 좋은 거 기본템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착화감은 제가 신고 좀 더 걸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착샷 보여드릴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예쁘고 질 좋은 슈즈를 하나 또 겟하게 되어서 이번 가을에 아주 잘 신고 다닐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구매한 옷들과 신발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아직 가을 옷장 정리를 안 했어요. 여름옷이 처분할 거 처분하고 다시 가을 옷 들여오면서 또 확실히 또 물갈이를 또 해줘야 되니까 또 다른 이제 아주 예쁜 가을 옷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옷 정리를 빨리 끝내야 될 텐데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